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김승현 선수와 구성원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경기 준비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네. 캠을 보고 왔을까요? 글쎄요. 김승현 선수 일단은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 일단은 봤으면 좋겠지만 예. 일단 본인이 1승을 했기 때문에 예. 자기 할 몫은 했어요. 혹시 그 김승현 선수 방에서 보시는 분들 혹시 제보 좀 해주십시오. 보고 왔을 듯 이런 것도 있고. 제보가 안 들어와도 이번 경기력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경기력이 또 미쳐 날뛰면 보고 온 거고 예. 아, 좀 간당간당하다 일만 예. 안 본 거예요. 아직 안 봤대요. 아직 그 온기가 남아있나 본데요. 아, 아직까지 그 열기가 식지 않았나 봅니다. 김승현 예. 선수 충분히 그러면 이제 사실 e스포츠를 대표하는 또 그 앱이 이제 매첩이라고 한다면 또 e스포츠를 대표하는 역캠은 누구인가. e스포츠를 대표하는 역캠 예. 햇번이 보고 있잖아요. 당연히 햇번이죠. 저희 와이프죠. e스포츠 열심입니다. 멋지다.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항상 내리막길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공한 인생이 바로 저희 와이프를 만난 거였거든요. 맞아요. 남자는요 못 될 남자도 여자 잘 만나면 잘 되고 잘 될 남자도 여자 잘못 만나면 못 됩니다. 진짜 공감이 되는 게요. 네. 제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학고방이었어요. 네. 뭐 시청자 100명, 200명 많으면 300명 네. 해설할 때만 뭐 1000명, 2000명 네. 근데 수입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엄청나게 수입이 늘었어요. 와이프 그 아는 뭐 여동생이라든가 아니면 친척 중에 아니 형님이 연식이 조금 어우 진짜 냉철한 해설인데? 네, 윤소혜련님께서 또 1,107번째 팬클럽이 되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태기형 쭉 해주세요. 파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초반 양상. 예, 위치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김승현 선수한테 좀 좋아 보이네요. 왜냐하면요, 구성훈 선수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예. 저그전 스페셜리스트다. 예. 그 소리는 즉 무슨 소리냐? 토스전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그전만큼 잘하진 않거든요. 근데 구성훈 선수의 프로토스전 주특기가 바로 타이밍 러쉬입니다. 예. 타이밍 러쉬를 즐겨하는 선수인데 지금 자리가 대각선이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 러쉬를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요. 네. 반대로 김승현 선수는 또 중장기전을 또 선호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위치면으로 봐서는 김승현 선수가 엄청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구문가야 제마님이 222개 아주 안정적인 숫자의 또 별풍선을 선물해 주셨고요. 또 나 혼자 썼다님께서 아, 그분 구분이구나. 네. 35 감사드립니다. 자, 김승현 선수 자. 지금 질러서 입고 막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좀 다른 변수를 둘 것 같은데 예. 자, 로보틱스, 패스트 로보틱스입니다. 리버를 쓰겠다는 생각이죠. 네. 자, 패스트 리버를 선택을 하면은요 배럭 더블한테 한 번의 타이밍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 러쉬가 막기 좋고요. 예. 하지만 FD 같은 초반 러쉬가 나오면은 저 리버를 공격형 유닛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방어형 유닛으로 써야 돼요. 예. 하지만 지금 김승현 선수에게 와 승리의 역캠이 손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캠. 예, 왜? 초반 왜? FD도 예. 아니고요. 예. 투팩도 아니고 그냥 빠른 멀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김승현 선수 리버를 흔들 수 있는 기회 오죠. 자, 이제 잠시 후 로보틱스 퍼실리티가 우웅 하고 완성될 겁니다. 자, 여기서 구성훈 선수는 저 예. 정찰관 SCB의 정찰이 정말 중요해요. 프로토스의 위치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앞마당이 없는 거를 저 SCB를 최대한 살려서 봐야 돼요. 예, 아 전태규 고정이에요. 고정. 예, 전태규 선수 전태규에서 고정입니다. 자, 커트. 중간 드라곤. 자, 질러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보고 싶어하는 SCB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구성훈 선수는요 자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SCB 한 마리 더 보내놔야 됩니다. 숨겨놔야 돼요. 왜냐? 지금 구성훈 선수가 빠른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테란들도 프로토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앞마당이 있으면은 선투 팩토리를 가는 플레이를 하면서 물량 중심적으로 가게 되는데 앞마당이 없는 거를 확인을 했다. 예. 그럼 방어 건물을 올려야 돼요. 왜? 앞마당이 느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리버나 다크 뭐 이상한 게 온다는 소리거든요.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성훈 선수가 12시에 벌처를 일단 한 마리 숨겨놓은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드라군이 자, 앞마당 없는 거 역시 봤습니다. 없어. 뭐가 이상해? 그렇다면은 구성훈의 대응은? 구성훈은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저 벌처를 빼놓은 거예요. 엔데 올라갑니다. 자, 이게 선수들이 보면은 왜
이럴 때 투팩이 예. 올라가고 왜 이럴 때 방어 건물이 올라가는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추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아까 SCB가 죽었을 때 제가 이제 자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SCB 한 마리 더 나가야 됩니다라고 예. 했는데 그 SCB 대신에 벌처가 12시 숨어 있다가 본진까지 올라갈 마음도 없었어요. 앞마당만 보고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뜻입니다. 어? 앞마당이 없네? 없네? 리버나 다크 오겠구나. 네. 어? 내가 앞마당이 빠르니까 방어만 하면 내가 유리해지는 거야. 예. 구성원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터렛 공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마당. 자, 아직까지는 구성훈 선수의 출발이 좋지만 이 리버, 변수를 만드는 유닛이거든요. 그렇죠. 김승현 선수,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리버를 뭐 많이 써보셨잖아요, 선수 시절에도. 그렇죠. 어떻게 뭐 리버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리버를 좀 증오하시는? 저는 리버를 좀 증오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리버가 변수를 만드는 유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한테도 변수를 만들더라고요. 유리한 경기도 터져버리면 저한테 안 좋게 적용이 되고 불리한 것도 SCB 뭐 폭사 한 번씩 나고 탱크 폭사 되면 이걸로 역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간 있죠, 공간 있죠. 아직 공간 있어요. 공간 있어요. 공간에서 자 리버 스캐러. 3점 잘 터져요. 스크랩 스캐럽도. 지금 내리면 안 되고요. 예. 지금 이질럿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질럿을 내리고 지금은 탱크. 나 자, SCB 모여 있습니다. 리 자, SCB를 한번 빼주게 하는 것만도 이득이에요. 지금은 네. 질럿 내려서 질럿 내려놓고 질럿 내려놓고 SCB 탱크 잡았고요. 탱크 잡았고 자, 또 한 번 리버. 자, 아케이드. 자, 김승현 선수는 지금 급할 필요 없습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예. 자, 김승현 선수도 저 리버가 상당히 중요한 게요. 저 리버가 만약에 죽어버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구성훈 선수의 자, 예. 특징은 타이밍 러시다. 스케럽! 야, 또 터져요! 터졌어요! 야, 또! 아, 이건 안 터졌고요. 어이구요. 자, 줄렛 한 마리 더 있어요. 예. 아직 위험 안 끝났습니다, 구성훈. 6킬, 6킬. 자, 이제는 리버 빠져야 돼요. 이제는 빠져야 됩니다. 저 리버를 내렸다가 리버가 아니, 요거 탐나잖아. 아, 그래도 탐나는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예. 원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저 리버로 뭔가를 좀 얻어오고 싶어 하겠지만 저 리버가 터져버리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훈의 날카로운 타이밍 러시가 왔을 때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리버는 살려가는 게 지금 상당히 좋은 판단으로 보이고요. 자, 이 정도면 재미 봤나요?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12시 원래 저 리버를 가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네. 가지는 게릴라요. 그리고 한 가지는 타이밍 러시를 막는 용도거든요. 아. 근데 지금 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견제도 성공을 했고요. 리버를 살려감으로 인해서 구성훈 선수에게 너 타이밍 러시 나오지 마라. 나 리버 살아있다. 이런 무언의 압박도 주고 있습니다. 역캐럽이라고 지금 그 역캐럽 야 근데 아, 원래 역캐럽이라고 불릴만 하는 이유가요. 네. 스캐럽이 저렇게 잘 안 터져요. 터지 진짜 껌 붙어가지고 막. 그죠. 근데 김승현 선수 오늘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예. 아, 뭘 보고 하는지 되게 궁금하네 진짜. 그러게 엄청 이쁜 역캠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스케럽이 어우 미쳤어요. 여러분 제보 좀 해주시겠어요? 뭘 봤는지 어떤 BJ분인지. 자 어쨌든 커멘트를 또 건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구성훈 선수도 아까 대각선이니까 타이밍 러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 리버가 살아있고 본인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 트리플 커맨드를 준비를 하면서 장기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김승현 선수가 여기서 지금 앞마당 캐슬을 안 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비터라든지 캐리어 고급 유닛이 네. 안 나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 뭐 투셔틀 정도 소급된 투셔틀을 뽑아서 뭐 견제를 가져도 나쁘지 않은 상황 같아 보이고요. 네. 구성훈 선수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방어만 하면서 멀티머 없고 2일업된 메카닉 있고 타이밍에 네, 타이밍 2일업 타이밍으로 뭔가 한방 순회 공연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네, 자 아머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올라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원활하게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벌처 뒤에 활약을 하면서 여기저기 마이는 매설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김승현 선수는 흠집도 안 났습니다. 자 김승현 선수는 지금 무난하게 트리플 넥서스를 성공을 시키고 아크테크를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예. 지금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다고 칭찬해 주자마자 리버가 죽는 거. 리버를 저 값비싼 리버를 정찰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만큼 부자라 이거죠 예. 김승현. 그리고 저렇게 리버를 살려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압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에 어차피 리버가 있든 없든 예. 테란이 수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아비터 테크를 밟아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오메킴이 아니라 캠용. 자 캠용 김승현. 네. 이거 옵저버도 없이. 네. 마인드 한번 봐요. 어, 예. 자 아까 그 리버가 살아 있었으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지금 6시에 드라군이 가는 거는 그냥 압박일 뿐이고 이거에 게임이 끝나지는 않아요. 예. 저 셔틀에 뭐 질럿들이 타 있었으면 몰랐을까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피해 없이 멀티를 두 선수가 성공을 시킬 것 같고요. 네. 자, 김승현 선수는 이제 6시 커맨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넥서스를 준비해 주면서 예. 이제 소모전을 잘 준비해 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지역의 넥서스를 이어 오, 아토모요가이 야, 오늘 역캠의 김승현 역캠의 이은 야, 자동 격 드라군까지 야, 불가사의 연임을 확실히 사랑의 힘이라는 거는 야, 김승현 뚫쳐 이거 한번 질러 떨고 죽고 한번 들닥칩니까?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김승현. 오, 날카롭게 예리하게 들어오고 있는 김승현. 마인도 안 터져, 마인 안 받고 탱크로 줄여주는 김승현 선수. 야, 이렇게 되면 테란 이거 맞긴 맞겠지만 피해 엄청 많이 보죠. 예. 야, 김승현 좋습니다. 야, 여기 이거 데미지 아닙니까? 드래곤들이 추가로 오고 있고 바로 빠진 질럿들이. 네, 전투인 SCV 때문에 예. 막을 수는 있어요. 네, 막을 수는 있지만 지금 SCV가 탱크! 탱크가 쌓이고 탱크가 6시 커맨드가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요? 야, 김승현 선수 오늘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까, 김승현? 저 탱크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예예예예예. 야, 이거 김승현도 빼야 돼요. 이제 그만 재미오고 빼야 됩니다. 김승현 재미 충분히 볼 때로 됐어요. 아니야, 지금 안 빼. 남자라면 저 질러 바로 야, 어떻게 김승현 예. 빼야 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뚝심까지. 야, 김승현 선수의 또 스타일을 보면은 지금 김승현 선수가 많은 역행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도 낙지를 못했어요. 이런 고집 때문에 그래요.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재미를 봤을 빠져야죠, 김승현. 그래도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 건 김승현 선수가 맞아요. 잠반도. 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품은 쏴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현 선수가 네. 역캠을 이렇게 낚시하려면 네.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려면 네. 본인이 올킬해서 올킬 상금도 가져가고 그렇지. 상금도 가져가서 별풍 쏘면서 억울로 끌어야죠. 내가 당신 방송 보고 이렇게 상금 따왔다 척! 남자의 패기 예, 보여줘야죠. 그럼요. 김승현 그럼 어머 오빠 이러면서 페이드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배우고 있어요 뭐. 그렇죠. 자, 확장을 9시를 가지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자, 이제 구성원 선수는 아까 그 탱크를 잃었으면 안 되는 게요 예. 메카닉 유닛들은 다 주력 유닛들이 가스예요. 사이언스 베슬, 탱크, 그리고 아모리에서 돌리는 업그레이드까지 게스가 상당히 중요한 테란인데 저렇게 탱크가 죽어버리면은 게스 유닛을 탱크한테 쏟아야 돼요. 그렇지. 다른 거를 쏟지를 못해요. 업그레이드도 늦어지게 되고. 그렇죠. 자, 김승현, 김승현 왼쪽 심이죠 이거? 왼쪽 심입니까? 입구 전문 녹화하면서 질러드 대륙 시각격 있는 김승현 선수. 야, 고집이 김승현. 지금 남성미가 철철 넘쳐를 김승현입니다. 야, 김승현 고집 있습니다. 이거 또 뚫어요. 지금의 별다른 이득을 못 봐요. 왜 그러냐면은 테란이 원래 테란 특성상 방어에 최적화된 종족입니다. 예. 예. 테란이 마음만 먹으면은 인구수 40, 50 정도는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승현 선수가 무리하게 계속 뚫으려고 하는 이유, 예, 본인이 유리하니까 그 유리함을 이제 소모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같은데 예. 지금은 김승현 선수도 안심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게요. 9시 멀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전이면 정말 좋은 상황이 맞아요. 지금도 유리한 상황이지만 안 돌아가네. 지금 굳히기를 하려면은 9시 멀티가 돌아가는 와중에 소모전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유닛을 바꿔치기 해주는 거는 김승현 선수한테도 그 유리함을 굳히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역캠을 무수히 방문했지만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는 결과. 그렇죠. 이런 고집 때문에. 그렇죠. 가감히 버릴 건 버려주고 가져올 건 가져와야죠. 네. 자, 과연 이제 어쨌든 그 테란의 미드. 어이구, 야야야야 SB 아니야 이제 프로브. 자, 구성원 선수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네. 이런 거라도 안 해주면 구성원 선수 답 없습니다. 네. 아, 이거 좋아요. 자, 프로브 일정 다 잡았어요. 프로브 속 가지고 있는 포처였습니다. 어쨌든 갚아주기 시작하고 있는 구성원 선수. 자, 이제 김승현 선수는 예. 선택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 아비터로 리콜을 갈 것이냐 아니면 스테시스 필드를 유용한 한방 싸움이냐 아니면 아비터를 믿고 본인은 계속해서 넥서스를 펴주면서 자원전으로 가느냐 선택의 시간이 왔는데 네. 지금은 김승현 선수 뭘 선택을 해도 좋은 상황이에요. 네. 자, 어쨌든 9시는 한번 프로브가 싹 섞였어요. 자, 김승현 선수가 예. 지금까지 경기는 잘 풀어왔거든요. 예.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테란이 방어를 맞먹고 하고 있는데 거기를 스테시스 필드 쓰면서 무리한 들이대는 무리한 들면 꼬라박 그것만 예. 안 하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비터! 자, 무리한 꼬라박만 아니면 돼요. 김승현 스테시스 필드가 떨어지긴 했는데 좀 탱크 두 대만 얼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김승현 뚝심의 김승현 원래 계속해서 진짜 남성답게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패기 뭐 꼬라 박았어요.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필 하지 말아야 될 걸 해버리네요. 김승현 김승현 선수가 할 수 있는 카드 정말 많았거든요. 리콜이 와도 되고 왜? 김승현 선수 너무 신났죠? 어우 벌써 폭격 떨어지. 그러니까요 김승현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았어요. 리콜 가도 됐고요. 자 아비터를 믿고 넥서스를 많이 펴 자원 확보를 해도 되는데 예. 최악의 판단이 스테시스 필드 하면서 꼬라 박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필 그 최악의 판단을 해버리네요. 프로버 다 죽습니다. 프로버 다 죽고 번쩍 안 맞아야 되지 번쩍 안 되는 걸로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구성은 역전의 발판 마련됐습니다. 왜? 곧 있으면은 테란의 공이업과 방일업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구성훈 선수가 방어만 하고 있었더라면은 예. 2일업이 되는 순간 구성훈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 나와요.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거의 다 됐고요. 업그레이드도. 자, 그동안 정말 멋졌죠? 그렇죠. 김승현 선수 너무 멋졌어요, 아주. 전투에서 이득이란 이득은 다 봤어요. 예. 온갖 전투에서는 다 이겼는데 이대로 진행이 돼버리면요. 전투에선 이겨도 전쟁에선 져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이미 승리는 테란한테 온 것 같고요. 벌써요? 자 원래 이쯤 상황 되면은 평균적인 상황이 프로토스가 막 리콜 다니면서 여기저기 스타팅 포인트 넥서스 피고 그 넥서스에다가 스타팅 포인트에 게이트 공사 막 하고 예. 테란이 나오는 거 무한 소모전 이게 돼야 되는데 김윤중이 그런 식으로 좀 그렇죠. 예. 김윤중 선수의 잔악기 플레이 예.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김윤중 선수의 플레이는 과거 박지호 선수의 플레이예요.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붙어보자.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정말 멋진 그러니까 뭐 또 초반에는 이 영화의 주인공 같았는데 아, 2일업 끝났네요. 지금 테란이 왜 좋은 상황이 되냐면요. 테란은 지금 공이업, 방이업이 됐기 때문에 힘싸움에서 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프로토스의 멀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는 공격을 가는 리액션 취해주고 그냥 3시 멀티 먹고 엎어져버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7시로 가닥을 잡으면서 9시 멀티를 깨면서 7시 멀티를 먹어도 되는 상황이고요. 예. 자 다시 한번 아비터가 지금 3시를 경유해서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시료를 볼 것인지. 베슬도 있어요. 베슬도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슬 지금 리콜은 자살행이에요. 베슬 안 떨어지는 게 납니다. 리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이게 안 리콜 들어옵니까? 리콜 들어옵 리콜 아 이걸 리콜 자살행이 들어왔어요. 떨어지면 안 됐는데 이게 왜 안 됐냐면요. 예, 왜 안 되는 거죠? 자원이 많은 상황에서 리콜은 소모전이 되니까 프로토스한테 좋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스는 원래 테란보다 하나를 더 먹고 싸워야 되는 종족이에요. 근데 평균대로 가고 있는데 이건 자살행위죠. 김승현 지옥으로 들어가요. 팩토리 하나 못 깨고 이 소중한 병력이 녹아내립니다. 그렇죠. 프로토스의 리콜을 갈 때는요 이렇게 게임이 흘러버리면 딱 하나예요. 나는 200이 꽉 찼고 자원 많으니까 200을 쓸 데가 없고 자원은 쌓이지만 그래서 소모전을 해주려고 리콜을 가는 건데 지금은 자원도 하나밖에 앞서지 않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유닛이 200인 상태도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소모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리콜은 차라리 터지는 게 낫을 뻔했는데 김승현 선수 너무 재미봤어요. 때리는 쪽이 지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김승현 선수도 업그레이드가 이미 많이 뒤쳐지고 있어요. 공1업 끝났어요. 여기서 자 업그레이드가 예. 지금 공1업과 2일업의 차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두 단계 이상 차이 나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업그레이드 아까 제가 말한 예. 질보다 무서운 게 양이다. 양. 근데 양으로 앞서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한방 러쉬를 막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구성훈 선수가 엎어지는 그림이 나와도 김승현 선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7시 앞마당 쪽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뭔가 노란 점이 줄줄줄줄이 가고 있죠. 자 지금 네. 저 7시 멀티가 자살행위가 지금 타이밍에서 자살행위가 왜 자살행위냐면은 또 자살행위 두 번 구성훈 선수는 네. 경로를요. 네. 만약에 구성훈 선수가 12시로 잡았다 그러면 김승현 선수는 빈집을 다니는 시츄에이션을 취해야 돼요. 왜? 네. 힘싸움이 안 돼버리니까. 그러면 구성훈 선수의 추가 멀티를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구성훈 선수는 여차하면 그냥 7시로 가닥을 잡아버리고 7시 앞마당에 멀티를 피면서 7시와 9시 멀티 동시에 날려버리는 게 최고의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엎어지면 된다. 자 일단은 센터 지역에서 어떤 판단할 것인지 베슬 가서 예 지금 변수가 예,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이 템플러 꽤 하이 있죠. 템플러가 변수가 작용이 돼야 되고요. 스탄력이 탔네. 예 스테시스 필드가 예, 예. 한 탱크 최소한 네다섯 개는 얼려줘야 됩니다. 예예 예, 그리고 예. 하이 템플러의 그 사 템플러가 예 스톱 여섯 방의 탱크와 벌처에게 시원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뭐 명품 해설 대단하다고 지금 칭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한번 전선이 형성됩니까? 지금 벌쳐도 무서워, 벌쳐도 무서워. 자, 이제 변수 하나는 끊겼어요. EMP 맞았고, 네. 스피드는 맞았. 자, 이제 여기 하이템플러. 마지막 싸움. 자, 마지막 싸움. 자, 따로 싸웁니까? 교전 선택? 자, 그러면 셔틀이 날아들면. 어, 뭐야? 아, 뭐. 아, 지금 덤비다가 이건 예. 아니다 싶으니까 지금 스톱. 딱 잘 스톱을 해버렸는데.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구성원 선수는 무서울 게 없죠. 업도 좋겠다. 어? 스테시드 필드 없겠다. 무서울 거 없죠, 구성원.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면서 순회 공에 다녀도 되고. 자, 그지에 가로막는 병력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구성원 선수. 지금. 자, 어, 하이템플러, 템플러, 템플러. 예. 예, 구성원 선수가 지금 서로 보면 이 지역에서 계속 싸움을 하냐면은 이 지역이 지금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을 잡혀버리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7시와 9시 거의 동시에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멀티를 날려버림으로 인해서 구성훈 선수가 저기다 멀티를 오히려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 7시와 9시 멀티를 버리고 구성훈 선수가 3시 멀티를 먹었다. 3시 멀티 견제도 못 가요. 왜? 그렇죠, 그렇죠. 테란 멀티를 하나 깨려고 내 멀티 두 개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경기 빠지면은 어우 이제 3위 업됩니다. 싸우는 전장을 원래 프로토스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강요예요. 너 여기서 나랑 싸워. 안 싸우면 네 멀티 다 날아가. 예. 그러니까 구성훈 선 아니 이제 김승현 선수는 선택이 아닌 강요를 받는 거예요. 아, 초반에 그렇게 뭐 리버 가지고 막 재미 막 신내더니 지금 현재는 예, 왕년에 떵떵거리던 게 피해가 계속 예. 이제 주다가 누적이 돼야 되는데 누적이 안 되고 그냥 그 양날이 검이 돼 버렸습니다. 네. 3위 업됐습니다. 자, 이제 3위 업되면은 지상군으로는 답이 없죠. 아, 이거 여기 굉장히 그 죄송합니다. 뒷심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금 9시 지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7시는 지금 어떻게든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예. 센터 싸움이 안 되니까 3시 멀티를 깨러 빈집을 갔다. 그러면은 9시 멀티와 7시 멀티가 동시에 깨져요. 근데 문제는 테라는 7시에다 멀티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여기 지워버리고. 예, 프로토스는 근데 그걸 견제할 방법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의 앞마당은 이제 자원 많이 남아봤자 300이에요. 2,300인데 곧 있으면 앞마당이 마릅니다. 그렇게 되면 12시 자원이 한 개가 남는다는 소리인데 12시 자원 하나로는 이 테란의 3위업 싸움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네. 대화가 안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7시와 9시 지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자원 채취가 지금 12시 반 지역 쪽에 뭐가 빨간 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는 뭐가 안... 에이, 멀었네요. 멀었어, 아직. 자, 구성훈 선수는 지금 예. 경기 잘 풀어왔으니까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각계 격파. 각계 격파만 안 당하면 구성훈 선수의 경기 잡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톰을 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 일단 9시를 위협하는 병력은 지원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입니다. 김승현은 이렇게 각계 격파 당할 게 아니라 멀티를 소수 유닛을 깼으면요. 덩어리 병력이 움직이면서 공격과 멀티, 방어가 동시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시 앞마당으로 공격을 하면은 예. 3시를 먹고 9시, 7시를 깨러 갈 거면 7시 앞마당을 먹고 안 그러면 흔들리다가 역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드물겠지만 이미 12시까지 당도했고요. 김승현 선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현 선수는 지금 빈집이고 뭐고 센터 싸움을 이겨야 돼요. 센터 싸움이요? 센터 싸움을 못 이기면은 이 연기를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3위업이고 여기는 공산 방위업이고 프로토스는 공위업인데 터져야 돼요. 마인 대박도 나고 스테시 스필드 대박도 한번 나고 템플러도 시원시원하게 들어가야지 이 경기 잡아올 수 있고요. 알파고가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알파고가 와도 지금은 힘들어요 프로토스. 자, 이 지금 한 줌 병력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김승현 선수. 김승현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강강소원례를 하고 있는 거는 계속 돌아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는 거는 본인이 센터 싸움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우, 이거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김승현은 죽이 되든 떡이 되든 지금 예. 한번 싸워서 자, 지금 이겨야 돼요. 지금 한번 스테이스 빌드 1번에 떨어지고 이게 싸우기가 근데 싸우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탱크 모여있고 눈이 없어요. 스캔도 없고 배틀도 예. 없고 어, 이거 네. 변수인데요. 자, 변수입니까? 저 퇴각하고 있는 프로 테란의 명령 쫓고 있는 김승현 이제 배스라 자, 이제 배스라는데 여기에 야, 이거 원래 테란이 그냥 이겨야 되는 예? 싸움인데 예? 완벽하게 이겨야 되는데 예? 그냥 쉽게 이겼네요. 아, 원래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원래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저 순간 스캔도 없었고요. 배술도 없었어요. 근데 역시 변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테란이 이긴다. 원래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이겼네요. 예. 그렇죠? 예. 저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질럿과 드래곤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배술도 없고 스캔도 없다. 네. 그럼 변수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에 하나인 경우. 네, 눈이 없는 경우. 아, 이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김승현 선수는 계속해서 유닛 돌리고
돌아라 돌아라 하고 있는데 예. 너무 돌았어요. 본인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러면은. 예. 자 주제 김수경 선수, 진지선언 구성훈 선수가 자 2연승을 저지를 싣고 있는 잉어킹 구성훈 선수입니다.